사춘기. 표준국어 대사전은 사춘기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춘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 학교폭력 사안 중 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 듯한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학교폭력이 과연 사춘기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도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불러오는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 후유증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성 관련 학교폭력과 그 사례들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김모 군은 지난해 현장 학습을 갔다가 말대꾸를 한다며 다른 학교 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도 지켜보는 앞에서 김 군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맞았다는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고 친구들 보는 데서 바지 벗기고 발로 엉덩이 차이고 시스럽고 억울하지만 엄마가 내 억울함 풀어주라고. 가해 학생들의 학교는 일주일 교내 봉사 처분만을 내렸고 피해자 김 군은 사과는커녕 놀림만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에 갈 엄두를 못 냈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시도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무관심하니까 이런 사태만 해야지 왕따일 것 같고.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목숨을 끊은 최모 군도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도록 해가지고 그런 어떤 좀 가혹행위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까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구타나 금품 갈취 수준을 넘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전화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성폭력은 804건에 이릅니다. 학교폭력을 가해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남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재밌으면 그 아이도 재밌을 걸로 생각해. 동성간 성추행은 외상이 남지 않고 장난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이상의 상처를 주면서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학생들 간의 성추행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내 성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성폭력 행위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다 보니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당시 11살이던 남자 어린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이나 학교에 그런 데 제가 있는데 가서 말을 왜 안 하냐고 그래. 그리고 몸도 만졌어.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피해 어린이는 충격으로 2주 넘게 입원했고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엄마에 그 시달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저랑 똑같이 아이도 마음이 닫아버리고 자꾸 좀 멀어질까봐 아이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래요. 정부가 대학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교생 4만 3천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또래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학생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심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 건수는 2012년 640여 건에서 2015년엔 1840여 건으로 3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두 번째 자료 화면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폭대위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범행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기초해 조사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성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실 자료 화면에서는 밝혀지지 못했을 뻔한 성폭력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강력한 규율로 구성원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외부에서 간섭하기도 어려운 닫힌 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입니다. 학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범죄의 형태가 학생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운동장에서 동생과 농구를 하던 중학교 2학년 A군이 3학년 B군과 마주쳤습니다. B군은 A군을 미끄럼틀 아래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A군의 동생에게는 술래를 시켜 눈을 감게 했습니다. A군은 같은 학교 태권도부 선배인 B군의 성폭행에 1년 넘게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훈련이 끝난 뒤 샤워실에서 시작된 성폭행이 학교 훈련장과 B군의 집에서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말하거나 너도 좋지 않냐는 말로 어르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피해 학생은 최근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해서 말을 못해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A군은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B군이 계속 강요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학교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의 종용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해체가 되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아이를 누가 받아주겠냐면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같이 받고 경찰은 가해 학생이 성폭행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부는 그야말로 닫힌 사회입니다. 운동부 학생이 지키는 규율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시킬 수 없으며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학생은 일단 운동부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운동부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입장을 취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이 선배가 후배를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데 후배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뿐만 아니라 피해를 문제 삼았을 경우에 얻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가 지난 28일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5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여학생과도 여교사까지 성추행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5명 중에는 이 학교 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교의 성추행 사건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월 50대 남자 교사 A씨는 회식 자리를 마치고 옮겨간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여교사는 교장에게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장은 중재를 한다며 1년 동안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출돼 버젓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교사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이 학교에서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50대 교사가 최소 6명의 여학생을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다 경찰에 고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 교사도 3개월간의 직위 해제 기간이 끝나자 다시 복직됐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동료 교사에 대한 온정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조사 대상 5명 가운데 현직 교장도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교육 당국은 교장도 성희롱 사건과 연루됐다는 정황을 잡고 조만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교사 역시 성범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안에서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가 모두 성범죄로 엮여있는 비극적인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모인 공간인 학교에서 배움의 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이번 강의를 위해 그 사례를 조사하는 내내 제 어깨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행동은 절대로 학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쾌락에 빠져 성의 가치, 그 자체가 지닌 고결함을 짓밟는 풍조 역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